모두의 지인. 이 남자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헷갈리게 안 하지만 그건 진짜 좋아할 때고 살짝 관심만 있을 땐 관심 없는 척 할 때도 있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닌 척 하고 싶은 그 마음. 근데 그것도 고수들은 다 알아챌 수 있긴 한데 암튼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가 있을 때 쉽게 숨기지 못하는 부분을 위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남자 뭔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긴 한데 애매하다 싶다면 확인해 보자. 일단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은 강렬하죠. 첫 번째, 머리를 대충 하고 다니던 남자가 신경 써서 스타일링을 한다. 두 번째, 추리닝만 입던 남자가 새 옷을 사고 스타일을 내려고 한다. 세 번째, 운동이라곤 안 하던 남자가 헬스장을 등록하고 몸을 만들려고 한다. 네 번째, 향수라곤 안 뿌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향수를 뿌리고 다닌다. 원래 꾸미는 거 좋아하는 멋쟁이가 아니라면 안 하던 저런 짓을 한다는 건 관심 있는 여자가 생겼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게 나인지는 이제 알아봐야죠.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을 때 하는 행동. 첫 번째, 시선. 이건 그냥 무조건 1번이죠. 몸매가 좋거나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자신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는 게 남자의 본능이니까. 어떤 무리에서 특정 여자에게 관심이 있으면 시선 자체가 그 여자에게 굉장히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의식해서 안 봐야지 하지 않는 이상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대학교 강의실에선 뒤통수 또는 옆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지. 그래서 혹시 뜨거운 시선이 느껴진다 또는 얘가 날 계속 보고 있는 것만 같다 할 때는 그 남자가 차마 피할 수 없는 타이밍에 휙 돌려보세요. 그때 날 보고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면 걔는 쭉 너를 보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아, 정말 특이하게 생겼거나 옷에 꽂히거나 그럴 때도 쳐다보긴 하니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진실의 광대. 정말 귀여운 아이를 볼 때, 강아지, 고양이를 볼 때 자신도 모르게 광대가 승천하면서 아빠 미소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 남자가 나를 바라볼 때 유난히 광대가 승천한다. 그럼 check. 물론 원래 얼굴이 웃는 상인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하시고. 두 번째, 행동 반경. 이 남자 나랑 그렇게 자주 볼 포지션이 아닌데 유독 자주 보인다 또는 자주 마주친다. 회사라면 이 남자는 당신의 행동 반경을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본능적으로 자주 가거나 일부러 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술자리 또는 가까운 테이블에서도 유독 내게 몸이 쏠려 있다. 그럼 체크. 남자는 여자와 달리 멀티태스킹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럿이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 유독 나에게 몸이 쏠려 있고 내 말에 귀 기울이느라 다른 말을 못 듣는다면 확률이 높죠. 세 번째, 연락. 남자들은 벼랑 끝에 있어도 좋아하는 여자 연락은 바로 한다는데요. 근데 저한텐 답장이 바로 안 와요. 이 말 때문에 연락이 늦으면 아 뭐야 나 좋아하는 거 아닌가 보다 단정 짓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한 충분히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남자라면 여자가 원하는 만큼의 공감력 있는 대화가 힘들 수 있어요. 물론 답장 속도 포함. 그리고 연락 스타일도 남자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다만 연락으로 알 수 있는 건 관심이 있는 여자의 연락에는 상대적으로 답장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원래 연락을 잘하는 남자면 관심 있는 여자의 연락은 빛의 속도로 답장을 할 거고 진짜 좋으면 샤워 중에도 잠깐 닫고 톡 확인하고 답장합니다. 하지만 원래 연락을 잘 안 하는 남자라면 그래도 관심 있는 여자의 연락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많이 연락하는 거죠. 오케이? 네 번째, 반응 속도. 연락 부분이 온라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반응 속도는 오프라인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자는 멀티태스킹이 여자만큼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여성이 주변에 있으면 대부분의 관심은 내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그 여성에게 쏠려 있을 거예요. 포커페이스 하면서 다른 일에 집중을 잘 못해. 그래서 관심 있는 여자가 말을 걸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면 굉장히 빠른 리액션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비교 대상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암튼 나의 행동에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면 나를 주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남자친구의 여부를 물었을 때. 남자가 저 여자 마음에 들었다, 꼬시고 싶다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뭘까? 남자친구 있나? 설마 결혼했나? 여기서도 성격에 따라 바로 묻는 사람, 굉장히 조심스럽게 알아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포인트는 어떻게 해서든 알아낸다는 겁니다. 전력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돈과 시간을 쏟았는데 임자가 있네? 남자는 이런 가성비 떨어진 행동을 하기 싫어하거든. 물론 그냥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인사치레일 수도 있는데 남자친구의 유무를 알려주고 나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관심이 없는데 그냥 물어본 사람은 남자친구가 있거나 없거나 반응이 똑같습니다.
덤덤하죠. 아, 그래? 오, 진짜? 하지만 그 대답이 무척 궁금하고 중요했던 사람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할 경우 아쉽지만 애써 덤덤한 척, 관심 없었던 척 하려 한다. 그래? 있구나. 뭐 하는 사람이야? 남자친구가 없다고 할 경우 속으론 쾌지나 칭칭을 두 배속으로 돌렸겠지만 역시나 겉으론 티를 안 내려고 하지. 아, 진짜? 왜? 여기서 나오는 표정의 미묘한 변화를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섯 번째, 천생연분 코스프레.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남자친구가 없는 것도 알았겠다. 그 여자의 취향이 궁금할 거예요. 이제부터 관심녀의 취향 저격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난 이런 남자가 좋더라, 이런 사람이 좋더라, 이런 데이터를 최대한 취합해서 관심녀의 이상형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녀가 무슨 말을 하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나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갈 거예요. 평소에 안 좋아하던 것도 좋아하는 척 할 판국이기 때문에 자기랑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다 아는 척, 맞는 척 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대화하면서 체크해 보세요. 일곱 번째, 공부한다.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거의 그 여자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땁니다. 카톡 프사와 배경사진은 최소 10번 이상 넘겨봤을 거고 인스타는 멘트 하나하나 눌러서 다 읽어보고 위치 태그까지 찍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직접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너무나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많이 알고 있다. 이건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사소한 것까지 잘 기억한다고 하는데 그게 좋아해서 저절로 기억이 된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자꾸 보다 보니 기억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여덟 번째, 굳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내가 직접 해도 되는데 네가 굳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굳이가 되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굳이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고? 이런 굳이가 많이 쌓여 있다면 나를 좋아하는 건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의심해 볼만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사실 남녀를 떠나서 호감 가는 누군가가 생겼다면 당연히 평소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그 정도에 따라,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무조건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 이 남자 나한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궁금하단 건 나도 이미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맞나요? 그럼 친절하게 웃어주고 밝게 리액션 해주세요. 나한테 관심 있는 남자에게 이렇게 해주면 금방 오늘부터 1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걸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굳이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티나니까. 여러분의 썸을 응원하겠습니다. 널 만난 뒤로 세상이 달